몫으로 일하는 뒤는 어딘가로 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Hello? 그를 부른 건 바로 초호와 요트를 가진 백만장자 조안나였죠. 그녀는 아주 까칠하고 싸가지 넘치는 백만장자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신발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잠깐 쉬는 사이 조안나가 들어오게 되었죠. Hello.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스타일이었죠. 시간이 지나 완성이 된 신발장. 그런데 조안나가 원했던 건 참나무가 아니었죠. That's fine with me. Just pay me the money you owe. Job was not done to my satisfaction. 원하던 게 아니니 절대 돈을 못 주겠다는 그녀. Goddamn bored. You gotta invent things to bitch about. 결국 D는 돈도 못 받고 물 속에 빠지는 신세가 되었죠. I'm not bored. I'm quite happy. 그날 밤 조안나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다음 날 구조된 그녀는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를 찾아간 남편. 그런데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녀를 버리게 되었고 동시에 이 뉴스를 접한 D는 That's her. Who? The bitch! Billy, there is a God and he loves me. 옷을 차려입고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Recognize? Oh yeah. See, I bought these for the garage sale. 그렇게 그녀를 만난 딘. Annie! I don't recognize this man. 딘은 사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he does have a small strawberry-like birthmark kind of high up on her. 그렇게 엉덩이 점까지 확인하게 된 그녀는 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조안나는 앤이라는 이름으로 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가는 집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앤이 게다가 아이들 엄마라는 사실에 2차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다음 날, 딘은 못 받은 돈 대신 그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Your list of daily chores. See you tonight. 이런 악몽 같은 현실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애니. 그렇게 주어진 일과 표대로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 시작한 애니. 집안 꼬라지는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이날 저녁, 현실을 부정하던 애니가 부부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데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일단 둘러댔죠.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몰래 친구에게 찾아가는데 Remember high school how you faked our IDs? I need a fake bride.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결혼 사진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진짜 부부가 맞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애니의 진짜 남편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애니는 사진을 본 이후 자신에게 닥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애니를 의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Your children are a discipline problem. I have had difficulties myself. But is himself just a large child? 전날 숲에서 놀다가 그만 오미 걸리고만 아이들. Has it escaped
your attention that these children have head-to-toe poison oak? And you can sit here and smugly lecture me on the importance of tests? 아빠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애니가 해주니 아이들이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처음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된 이들. I earn the money. That's my grown-up responsibility. 그날 새벽 집에 돌아온 딘은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 애니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죠. I'm sorry I came down on you so hard before. 며칠 후 딘의 일이 잘 풀리게 되어 덩달아 애니도 그를 자연스럽게 돕기 시작했고. Foreign places. Draw me some pictures tonight when we get home so I can see what you're talking about, Annie.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볼링 치러 간다는 사람이 공을 안 가지고 갔다는 말에 그를 찾아 나서게 됐는데, 그는 사실 매일 밤 놀러 나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간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애니가 그려준 그림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I'm ashamed of. And I already know. What do you know? That you work nights at the fertilizer plant. You don't have to be ashamed because you shovel fish guts. 사실은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I forgot your birthday. 딘은 그녀를 일시키기 위해 데려왔지만 어느덧 사랑이란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한편 오늘도 신나게 놀던 진짜 남편은 장모의 전화를 받고 애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I really don't have anything to say except that 그렇게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어느 날이었죠. Yeah.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 앞에 놓여있는 고급 승용차 한 대. 바로 애니의 진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Hi, Grant. I just have to put these in some water. I remember. 그리곤 그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돌아온 그녀. 그런데 Why did you do that? You're that sweaty carpenter who hates me. 동시에 딘이 자신을 싫어했던 목수라는 기억도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는 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조안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부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잠깐 동안 생긴 버릇은 버리지 못했죠. 이때 집사에게 진심 어린 말을 듣게 되는데, Go through life with blinders on, madam, knowing only that one little station to which we were born. But now you, madam, on the other hand, have had the escaping your bonds for just a spell from an entirely new perspective. Used to use that information, madam, entirely up to you. 집사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그녀. I want to go back, Grant. Jam. Yes. 다시 딘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같은 시간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못한 딘 역시 친구의 도움으로 그녀를 찾아 바다로 나오게 되었고. They should have kept you in the psych ward of that hospital. You left me there, didn't you? Let me get my 드디어 둘은 마주치게 되었는데, Message over the radio, sir. 하필 이때 불법 운행이 걸리게 되었고, 여기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던 딘은 물속으로 뛰어들고, 조안나 역시 그를 향해 뛰어들게 되었죠. Well, 사실 진짜 부자는 남편이 아니라 조안나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된 딘은 그녀와 딸을 갖기로 약속하면서 마무리됩니다. A little girl.
이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커트 러셀, 골디 혼 주연의 오버보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상의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한예슬, 오지호 주연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도 있었죠. 감사합니다.